안녕하세요. 조선아입니다. HSK 5급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법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쓰기 1부분 문제를 참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쓰기 1부분에서 어순별하면서 어법적인 부분,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셨으니까 이제 독해 2부분을 챙겨보면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한번 10분 발휘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독해 2부분 내용은 지문이 굉장히 짧아요. 정 선생님하고 같이 3부분 문제도 풀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지문이 길죠. 그 3부분 문제에 한 단락만 떼다 놓은 정도가 되는 게 바로 이 독해 2부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전체 지문을 다 해도 보기 4개에 있는 문장을 다한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짧을 때도 있어요. 그럼 뭐냐? 결국에는 이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집어내서 문제를 풀지만 독해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해석이 됐을 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필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요. 먼저 한번 끊어왔어요. 중국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띄어 쓰기 없으니까 띄어 쓰기만 하실 수 있어도 단어를 우선 찾으실 수 있죠. 그쵸? 여기서 끊어줄 수 있어야 이 단어 따로, 이 단어 따로 찾으실 수 있고, 아, 이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게다가 이게 돼야 끊어읽기, 그쵸? 읽는 게 훨씬 유창하게 들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먼저 제가 꼼꼼하게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야오샹, 여러분들 야오샹 뭐뭐 하고 싶다 이거죠? 뭐 하고 싶은 거냐? 디거 올리고 싶다 이거예요. 뭘 올리는 겁니까? 수면 질량, 그랬어요? 수면의 질, 그러니까 잠의 어떤 질, 잠자는 것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거죠. 근데 독해는요, 우리가 지금 매끄럽게 하려니까 제가 뒤에서 한번 가봤지만, 앞에서 쭉쭉쭉 가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갔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이 꼬여요. 꼬입니다. 쭉 가시면 돼요. 우리말로 매끄러운 건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야오샹, 뭐뭐 하고 싶다, 올리고 싶다, 수면의 질을, 그렇죠. 여러분, 쉬는 삐쉬의 쉬입니다. 반드시, 주의,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入水的时间, 그랬어요. 여러분, 入水. 아, 入睡죠, 入睡. 入睡的时间, 그랬어요. 잠에 들어가는 거죠? 잠에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수면 시간. 수면 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能할수 있다. 취더 얻어낼 수 있다. 뭘요? 较好. 여러분, 较好는 비교합니다. 비교적 좋은 睡眠 质量的 入睡时间, 그랬어요. 비교적 좋은 수면의 질을, 그죠? 얻어낼 수 있는, 뭡니까? 잠에 드는 시간은 여기까지 수동사의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냐? 晚上 9点, 到 11点. 밤 9시부터 언제까지? 11시까지. 中午, 낮, 12点, 到 1点. 12시부터 1시까지. 夜里, 2点, 到 3点, 半. 그랬어요. 한밤중에 언제? 2시부터 3시 반까지 그랬습니다. 이세 가지네요. 저녁 9시부터 11시, 그리고 12시에서 1시, 새벽 2시에서 3시 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시간에 잠을 들면 좋겠는데요. 그쵸? 这是 이때 人体精力, 그랬어요. 인체의 정신과 어떤 체력, 정신력과 체력이 下降해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다. 그리고 반응이 어떻게 해요? 减慢. 여러분들, 减慢은 늦춰지다라는 뜻입니다.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情绪, 정서가 低下, 떨어진다.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위, 여러분, 리위는 어디 어디에? 이롭다. 어디에 이롭다? 人体, 인체가 진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甜美的, 아주 달콤하고 아름다운, 뭐예요? 梦乡, 꿈나라. 여러분들, 우리는 꿈나라인데 중국어는 꿈동네인가요? 네, 그죠? 꿈마을? 뭐, 여러분, 이런 건데. 여기서 또한 표현 챙길까요? 进入梦乡, 그랬어요. 꿈나라로 들어가다. 네, 이겁니다. 네, 그쵸? 끊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금방 쑥쑥쑥쑥 지나왔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쭉쭉쭉쭉쭉쭉 끊어가면서 단어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 골라주시면 돼요. 중午, 점심때는 不适合睡眠, 잠자는데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점심때도 아까 12시에서 1시였나요? 그쵸? 잠자기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쵸? 매일
매일 必须 반드시 睡够 뭐 하는 게 그렇죠? 충분히 자는데 8个小时 8시간을 자는 것이 충분한 거다. 그럼 여러분요. 8시간 자는 게 충분히 잠자는 거다. 그게 어디 나왔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入睡时间 그랬어요. 잠에 드는 시간은 영향을 끼친다. 睡眠质量. 뭡니까? 어떤 수면의 질에 영향. 그 얘기를 지금 쭉 했잖아요. 그쵸? 早睡觉. 일찍 자는 것은 有利于. 어디 어디. 이롭다. 身体健康. 몸의 건강. 여러분, 일찍 자는 게 이로운 게 아니라, 뭐? 수면의 시간. 그죠? 수면의, 잠에 드는 시간을 적절하게 지키는 거. 하루에 세 번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동영상 보시고 피곤하신가요? 지금 몇 시예요? 빨리 시간 보세요. 네, 시간이 안 됐다면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적당한 시간을 맞추셔서 오늘 또 잠에 드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좋은 표현도 나오고, 그쵸?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쓰기 그 80자에 응용할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아주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독해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읽어보시고, 써보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궁금한 것들은 또 카페를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카페에서도 만나 뵙고, 네, 동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